우리 강의는 지금 거의 아주 정확하게 3만 명 이상이 이 강의를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 말을 이렇게 오해를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책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우리 강의가 잘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이 주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문이 좀 아름답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강의를 해나가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111페이지, 이제 본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권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원래 주역이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은 64괘가 있는 거죠. 그 괘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언어지, 일종의 이거를 가지고 여섯 자리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이 표현이 되는데, 헥사그램.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여섯 자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64개가 되는 거는, 이건 너무 샘플한, 사실은 뭐 샘본이죠, 샘본. 그런데 64개의 각그 효가 6개라서 이게 이제 384개의 효가 있고, 그 효에는 효사가 붙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권궤잖아요. 권궤. 권궤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곤궤인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43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주 명료하게 43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는데, 43페이지에. 그러니까는, 이 43페이지에 있는, 이게 수레준인가? 준궤인데, 요 위가 상궤고, 요게 하궤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뒤엎고, 요거를 요렇게 뒤엎으면은, 결국엔 미러 이미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 거는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관계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걸 반대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종궤라, 종궤. 이 종이라는 말이 주역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래 위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거를 옆으로, 음향을 반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 이거 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쉽잖아요. 요거를 방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옆으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방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통을 우리가 이제 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이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얘기들을 자꾸만 내가 반복을 해야 돼요. 주역은 64개가 기본적으로 착과 종의 관계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다.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뭐 그려도 착괘는 항상 가능하잖아. 만들 수 있잖아. 착괘를. 이거 반대만 하면 되니까. 옆으로 방통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방통은 항상 된단 말이야. 모든 궤를. 근데 양효가, 이 궤는 양효가 몇개 있죠? 네개 있잖아요. 그리고 음이 두개 있잖아요. 두 개.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효가 두 개고 음효가 네 개잖아요. 반대니까. 방통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궤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궤를 그대로 보지 말고, 이걸 이렇게 쭉 밀어 넣어서, 이쪽 거를 밀어 넣어서 배경에,
이걸 놓고 보라 이거예요. 놓고 보면은 어느 괴든지 육양 육음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계 관계에 있는 괴를 볼 때 우리가 이 괴로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괴 뒤에 이 괴를 깔고 보자 이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돼? 모든 괴에는 건곤이 들어가 있어요. 건곤이 육양 육요라고 하는 건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괴하고 곤괴는 순양이라 여섯 양이 전부가 양효고 여섯 자리가 전부가 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괴가 앞에 두 개가 왔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주역은 뭐 수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건과 곤을 64괘에 있어서 앞에다가 건과 곤을 같이 세웠다. 세워놓았다. 뭐 우두머리로 뭐 제일 먼저 그걸 두 개를 세워놨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머지 62개는 음양이 착종이 안 된 게 있어 없어. 음양이 다 섞였죠. 나머지 62개가 이게 다 섞인 건데 62개의 모든 괴에 사실은 다 건괴와 공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자기 관계에 있는 게 30 반이 되니까 32개고 이거를 크게 보면 64개 전체를 놓고 보면은 384효가 있잖아요. 그러면 384효에서 음효가 192개고 양효가 192개예요. 매스매틱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을 음양으로만 했기 때문에 전체로 봐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384효 전체가 사실은 뭐야? 건괴와 곤괴가 병건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발한 상수학적인 하나의 고찰인데 내가 이제 박사학위를 쓴 왕선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괴와 곤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건괴와 곤괴를 자꾸만 64괴 중에 하나 그리고 저물질 쪽에도 건괴가 나온다, 곤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점괴로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건괴, 곤괴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왜? 여기라는 건 뭐죠? 변화죠. 이건 변화. 변화야. 변화. 변화고 이 변화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음과 양이 섞여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과 곤은 여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봐.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가면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 완전히 이데아의 세계를 놓고, 이게 사유의 세계, 그러거든. 그 사람은. 그래서 기하학적인 도상이라든가, 이 관념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형상의 세계고, 그러니까 이걸 에이도스라고 그러고, 형상의 세계라고, 이거는 진료라고 그런단 말이지. 이 진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백문만 해도 그렇고, 이 내가 이런 거 다 이 진료에다가 형상이 가해져서 이 폼이 가해지면서 내가 옷이 되고, 백목은 이 석회가루에다가 하여튼 이거 이렇게 폼이 가해져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동력인, 목적인까지 들어가지만 하여튼 진료인이라는 게 있고 형상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료에다가 형상이 가해질 때 사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또 진료와 형상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모든 게 되는데 또 다시 전체가 진료가 돼서 새로운 형상이 가해지면 새로운 물건이 되겠지. 진료와 형상이 결합되는 이것이 하나의 목적인이라고 해서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꾸만 형상이 가해진단 말이야. 형상이 가해져가지고 점점 나중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예, 여기서 자꾸만 형,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형상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순수 진료가 있고, 예? 순수 진료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 진료가 없는 순수 형상이 있단 말이야. Pure form이. 순수 형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을 가시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히란 문명권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독교는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얼마나 이게 좋아. 이 형상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체계가 그러면서 중세 철학이라는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에이도스 앤 휠레라고 이건 이제 휠레라고 그러거든. 이 휠레라는 이것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진료와 형상으로 결합이 되는 건데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의 결합인데 제일 밑바닥에는 순수 진료가 있고 제일 꼭두기에서 순수 형상이 있는데 순수 진료와 순수 형상 사이에 같이 서열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아무래도 순수 형상이 뭐가 있어요? 선이지. 아, 좋은 거지. 그 순수 진료라는 건 아주 저열한 거고. 아무런 저희가 없는 그냥 퓨어 메타. 퓨어 메타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건 퓨어 폼이고, 퓨어 폼이고. 이해가 가요? 제일 꼭대기 형상이 퓨어 폼이 있고, 퓨어 메타. 아, 우리가 운동을 한다. 형을 한다. 형이 가는 길이 있잖아. 형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공짜형으로 가든 뭐하든 그 이제 그 형식이란 말이야. 그건 폼의 세계고 몸의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면 진료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기억나요? 형이 상자 위지 동하고 형이 하자 위지 기라. 이런 말 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이게 순수 어떤 의미에서는 형상의 세계 이게 폼의 세계거든. 그리고 이 기라는 건 뭐야? 매터의 세계죠. 폼 앤 매터로 본다면은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 그릇 끼자니까는 그릇 끼라는 건 형 구체적인 진료가 있는 거잖아.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형이 상자에서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란 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서양 철학에는 형이 하학이란 말도 없거든. 형이 상, 향 밖에는. 근데 주역의 이 말을 전부가 그 서양 철학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도라는 건 형이 상학적인 형상의 세계고 기라고 하는 거는 매터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선산이 그냥 열부를 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폼, 서양의 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한 시간 공간의 어떤 쉐이프 모양을 가진 형체가 있는 물건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그리고 뭐야?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기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 간에 도가 있다. 그러면은 부자지 간에 도가 있다. 그럼 효도로 하든가 뭐 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라는 기가 있고 아들이라는 기가 아 부부지도라 하다 그러면 지아비부가 있고 부인이 있고 이거 기가 있고 나서 부자지 도가 있고
부부지 도가 있고 그 모든 예의가 있는 거지. 이것이 따로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형에 의하여 상과 하는 통섭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도라고 하고 형이 하자 기라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인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순양 순음 주역의 건깨와 곤깨는 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이 아니에요. 역의 가장 기본 스트럭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건곤이라는 엄마 아버지가 나머지 62개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주에 이게 모든 거는 작종이 돼 있어 섞여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섞여 있는. 나는 나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순양 순음으로 건곤으로 갈라진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괴지 이게? 복괴잖아요. 이게 다시 복자인데 이게 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여기 이거 합치면은 뭐가 돼? 건곤이 되는 거지. 건곤이 뭐든지 이렇게 건곤이 되는 거야. 이거는 육음 육양의 건곤이 되는 건데 그 건곤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라들이 겹쳐 있을 때 이것은 복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천풍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나? 그지? 네. 천풍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리가 주역을 공부한다 그럴 적에 건괘와 곤괘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건괘와 곤괘를 앞에다 빼놓은 거는 중간에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건괘와 곤괘가 최악의 경우는 건을 갖다가 건을 제1에다 놓고 곤을 64번째로 놨다면 이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다가 건괘와 곤괘를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62개를 배열을 해서 우주를 표현하는데 건괘와 곤괘는 이 사실은 착종되어 있는 62개와는 성격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이름 뭐라지? 일양 지 위도 에? 도라고 하지만 이 도라는 것 자체가 전부가 이름 일양이란 말이에요. 이름 일양이라는 건 하나의 하나의 양이 아니라 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게 양이 됐다, 음이 됐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건 이거는 원이 아니라 원스란 말이에요. 이게 일음 됐다가 일양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음양이 뭐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여자가 음이고 남자가 양이다. 이게 주역에는 그런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지금 평상적으로 음적인 요소가 더 많은 거고 나에게 그 양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그걸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을 그늘이라고 그런다면 그늘은 또다시 양지가 됐다가 또 양지가 됐다가 음지가 됐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일양 그것 자체가 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뭐죠? 음양으로 이루어진 거고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이 도가 나 주역의 저기에서는 이제 태극이 되는 거죠.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 자체가 뭐야? 이름 일양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태극 자체가 한번 음이 됐다 한번 양이 됐다 그 음과 양이 끊임없이 이 섞이고 회전하고 순환하는 그 모습이 우주의 모습이다.
건기와 곤기를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요 핵심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철학적으로 왜 이게 건기와 곤기가 주역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건괘가 뭐 문왕의 인생을 뭐 인생의 단계를 여섯 단계로 해서 얘기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누구의 뭐 문왕의 삶의 역사를 그린 게 건괘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과의 주자가 말하는 주역의 모든 언어는 비었다, 콩이다, 또스 콩이다, 비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건 뭐죠? 콩도라는 건 뭐냐? 비었다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태나 역사적 사상에 대한 이 상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이건 무엇으로든지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심볼리즘의 체계다 그거야. 그 심볼리즘 중에서도 전체의 가장 그 어떤 가장 추상적인 그 심볼의 의미는 뭐겠어요? 건괘와 곤괘를 가지고 우리가 주역의 모든 스트럭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고 인식론적인 과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뭔가 이거를 그리고 이게 64개라는 게 뭔가 이 기본을 모르고서는 이제 얘기가 안 된다 이거야. 얘기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건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괴상이 이게 괴예를 나타내는 상이 있고 지금 이 괴명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 전 주역에는 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이 엄청나게 복잡한 정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이번에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저는 제가 다시 이거 끝난 다음에 전의 대표적인 계사전을 따로 집필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건 그러고 나서 이 전체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효를 설명하는 건 효사고 이걸 전체로 설명하는 게 괴사란 말이야. 괴사. 괴사는 건하고 나온단 말이야. 건하고 그 다음에 괴사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형, 리정 이 말만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몇 천년 동안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거야 이게. 111페이지에 괴사 처음에 나오는 게 건, 원형, 리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원형, 리정이라는 걸 갖다가 전부 뭐라 하냐면 원형을 붙여서 쉽게 얘기하면 원형을 붙여서 아 건괘는 크게 형통하다 그리고 이거 리정은 굳셀 정자니 뭐 고들 정자니 굳세고 곧는 곧은데 이익이 있다 리가 있다 이런 그 유치한 그런 도덕적인 에? 뭐 그런 형이 그리고 정이라고 하면 다 뭐해? 고들정 그러면 되게 하는 게 뭐야? 정존이 뭐 이래가지고 여자가 그냥 물러나지 않은 거 이런 걸 되게 정이다 이렇게 하고 형, 원, 이 원형, 리정 이건 형통하다. 어? 원은 크게 아주 원 크게 형통하고 정하니 리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의 최초의 문을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똥같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에? 원형 리정 이거부터 전적으로 해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해석이 잘못됐다. 건고는 이건 특별한 괴다. 62괴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건곤에 따라서 나온 모든 언어는 전체를 포괄하는 순수 심볼리즘이다. 그 심볼리즘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 원형 이정이라는 이상한 암호다. 이 암호를 풀어야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주역 그럴 때 너무 유치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걸 철저히 치밀하게 다져 들어가자 이거야. 건괘와 곤괘. 이 순음순양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괘가 아니다. 모든 착종되어 있는 괴를 설명하는 하나의 특별한 심볼리즘이라는 거죠. 심볼리즘이고 모든 괴는 유금유양의 건곤으로 배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